아이스크림도 맛있어 보이고, 케이크도 맛있어 보이고, 오, 다 맛있겠다. 내가 다 먹을 거야. 집에 호롱이 따롱이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그려볼 거예요. 브래드 이발소의 귀여운 아이스크림. 자, 몇 분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통통하고 귀여운 아이스크림을 그려봅시다. 동그란 얼굴 먼저 그릴 거예요. 동그랗게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준비, 준비 시작.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팔을 그려줄 거라서요. 여기 잘 봐요. 여기서 여기 가운데 조금 안 가서부터 이렇게 아이스크림 컵 이렇게까지. 그치? 조금 더 여기, 조금 더 나와도 돼, 위에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야겠다. 여기서부터 손가락 올라가고, 검지손가락 하나하고, 또 하나 손가락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손가락 두 개. 그러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탁. 그렇지. 종이 조금만 올릴까? 그리고 여기 끊어져 있는 아이스크림 부분, 아이스크림 컵 부분, 윗부분. 이렇게 둥글게 그려줍니다. 그려줬어요? 너무 조그맣게 그렸다. 어쩔 수 없지. 이제 컵 부분을 그려줘요.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약간 사선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내려오고요. 너무 날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둥글게 밑으로 부분은 둥글게. 여기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동그라미 먼저 그려야 되는데요. 아니, 가운데 동그라미 먼저. 동그라미 안 그릴래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가운데다가 아이스크림만 그려야 되나? 그러세요. 도로이가 오늘 좀 그리기가 싫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살짝 피곤해요. 호롱이도 살짝 피곤해요. 사실 이거를 매일매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그려주고요. 이쪽 팔을 안 그리지. 이쪽 팔, 왼팔 여기 밟아요. 잘 봐요. 이렇게 내려오고요. 손가락.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있어요. 하나 펴고 이렇게 올라가. 통통하게 올라가요. 통통하게. 그렇지. 통통하게 올라. 너무 가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뒤에 손가락 하나 살짝 걸고, 다리 통통하고 귀여운 두 개 다리 통통하게 내려옵니다. 통통하게. 그럼 잘 입고 없는데. 통통하게. 여기도 통통하게. 아이스크림 되게 통통하고 귀엽다. 이제는 아이스크림. 도롱이 아이스크림 너무 날씬하게 됐어. 그러다 이번에는 눈 그려줄 거예요. 근데 눈 여기 밑에 살짝 살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살짝 먼저 살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동그란 그 커다란 눈을 이렇게. 너무 길쭉하다. 이쪽으로 가. 그러네. 됐어요. 다음에 여기 동그란 눈동자 그려주고 반짝이는 거 그려주고 옆에도 동그란 눈동자 그려주고 반짝이는 거 그려주고 색칠. 오늘 도롱이 좀 피곤해요. 그 다음에 닫고 콩알 같은 코를 그려주고요. 입은 살짝 웃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웃고 있고 이가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완성입니다. 색칠을 하기 전에 눈동자, 잠깐만요. 파란색으로 눈동자를 그려줄 거예요. 이제 눈동자를 그리고요. 눈동자를 사인펜으로 살짝 이쁘게 칠해주고. 안 예쁘다. 그리고서는 여기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먼저 그려줄 거예요. 저도요. 너도 그려준다고? 이거 좀 더 진한. 너는 근데 이거 동그란 거 아니지 않았어요? 안 했으니까 이쪽에다 파란색만 하려고 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색칠해봅시다.